일본 팬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서인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8년 만에 영화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왔습니다. 2월 4일 날 일본에서 개봉하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시고, 저희가 굉장히 즐겁고 뭐 고생하면서 촬영을 했지만 그 고생이 아마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보면서 어떤 숨막힘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극장에서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창공의 명수, 일명 핀돌이. 큰거 있으면 또 연락 주셔. 큰건 준비하는 스폰이 한분 계신데 만나볼래? 여기 지하에서 작업해서 고압 포스로 저기다 연결하세요. 한 방에 300억쯤 땡기시겠다. 상금 5억에 잔금 5억. 진행하시죠. 여기 카운터 아가씨는 뭐예요? 경찰 내려가요. 한달 안에 작업 끝내요. 왼쪽으로 10도 더 틀어. 활수도관으로 기름을 보낸다. 작업 중지. 뭐야 이거? 이 새끼들 잡았어. 문제가 좀 생겼는데. 내가 여기 때려박은 돈이 10수억이야, 이 새끼야. 이틀만 연장해주면 기름 만땅 채워서 300억 벌게 해줄게. 뭐 끝내면 네 목숨은 내 거다. 오케이.